세 번째 통일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은 읽어보시고요. 저랑은 남북대화와 교류 여기다가 별표를 치시고 보겠습니다. 먼저 남한의 통일방안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자주 출제되는 대통령 때의 어떤 통일정책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냐면 박정희 때, 노태우 때, 김대중 때입니다. 그럼 거기다 좀 체크를 해주세요. 먼저 박정희 때를 보니까 남북 적십자 회담을 먼저 갔습니다.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 거기다가 밑줄을 쳐주세요. 이때 남한과 북한이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옆에를 보니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에 합의합니다. 우리나라 스스로라는 자주, 그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라는 두 번째, 세 번째, 민족적 대단결이다 라는 3대 원칙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 대화기구로 밑줄 남북조절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구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이는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되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6.23 평화통일선언은 넘어가고요. 전두환도 넘어갑니다. 우리는 바로 노태우로 갑니다. 북방정책을 추진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였나요? 88 올림픽 이후에 북방에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많이 국가적인 수교를 한다 그랬죠. 그겁니다. 그래서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고 남북관계가 변화되는 그런 결과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점, 남북한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남북기본합의서 여기다가는 표시를 해주시고 별표를 쳐주시기 바랄게요. 남북기본합의서는요, 너무너무 잘 나오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어떤 통일정책 둘이 함께 합의를 한 합의서인데 너무나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김영삼 넘어가고 저는 바로 김대중으로 갑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돼서 밑줄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여기다가도 별표를 쳐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경의선이 복구됩니다. 서울에서 의주까지 있는 철도가 개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개성공단이 설치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됩니다. 딱 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되게 잘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세 번째, 북한의 통일 방안은 그냥 읽어보시고 참고 자료도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하면 돼요. 앞에 제가 밑줄 치시라, 별표 치시라 라고 한 내용만 잘 넣어주시면 여기는 아주 쉽게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그럼 저는 바로 문제 풀이 볼게요.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방북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 평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우리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데 첫걸음이 됐으면 더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6.15에 발표한 남북공동선언서에 대해서 간간히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서, 이거 언젠가요? 바로 김대중 대통령 때죠. 보기 볼게요. 기억,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이거는 박정희. 니은,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이거 맞고요. 디귿,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 아까 노태우 때였죠. 리을, 연합제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한의 공통성을 인정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연합제한은요, 우리 남한이 한 거고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은 북한이 한 겁니다. 근데 두 개의 주장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됩니다. 2번,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한 것은 가, 남북한이 군사적 대결 종식과 평화체제 정착을 천명한 14선언을 채택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고요. 2번,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이거는 노태우. 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박정희. 라, 남한의 연합제한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한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거는 김대중.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맞추면요, 다나라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통일 정책까지를 끝으로 저랑은 이 책을 전부 다 한 바퀴 도신 거예요. 많지 않은 강의였지만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 함께 했던 공부 내용들, 그리고 별표 쳤던 내용들 모두 다 한 번씩 꼭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격뿐만 아니라 분명히 90점 이상의 높은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기회에 또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